청와대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? 예, 당연히 존중합니다.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.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.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왜?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. 저는 국민입니다. 말씀 드린 겁니다.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가고 싶습니까? 증거 드린 겁니다. 제가 증거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증거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사실은 청와대 문건 제출 당시에 지하실을 얘기한 겁니까? 그때 당시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? 여러 지하실들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최순실 얘기도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제?
것 자체가 그 마음 한 곳이 헛헛하십니다. 대구에 계신 우리 애국 공수 시민 역시도 실망이 크실 겁니다. 그 허전한 마음도 우리가 함께 어루만져야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. 그리고 대구 고단도시 이런 얘기로 엄마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. 현대사 그 질문마다 우리나라를 세웠던 게 이곳 대구입니다. 대구 시민 여러분, 여기 모인 이 목소리만이 아닙니다. 우리의 저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대구 여자지만 저는 대구 여자라는 게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. 왜 부끄럽나요? 우리 대구 시민이 이제껏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습니다. 지금도 바로 잡을 겁니다. 예, 1년만 뽑았습니다. 그 에너지로 다시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손바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저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애국 공수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평쾌하기도 했습니다.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, 아직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.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삶, 그런 그분들이 소중한 삶을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도 언젠가는 손을 맞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집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는 손녀딸인 제가 더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박근혜는 잘못 안 했는데 최순실 그가 심하면 잘못 해갖고기를 낸 거 아이가 우리 할머니 아직 그러고 계시고요.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갇혀계신 거 아직 억울해하십니다. 그 허헌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채워드릴 건지도 우리가 먼저 나선 촛불 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할 겁니다. 우리는 1대하고 가리잖아요. 그냥 막 이 위대한 태극기를 그런 식으로 모욕한 몇몇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. 저는 바로 통합의 정치, 희망의 정치를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 고단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정치로 기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막중합니다. 저 많이 아닙니다. 여러분에게 도장 사이다 발언 하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제1야당 도별운전함도 실망시켜드릴 것 잘 압니다. 하지만 우리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우리 야당 모두 국민의 눈이 가장 무섭고 가장 든든합니다. 함께 열심히 이 다른 국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. 헌법재판소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. 예, 장담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무리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라도 상식적인 법을 넘어서 판단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. 이제는 정치적인 자신의 행보로 마무리할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. 촛불 시민이 이미 보여줬습니다. 촛불 시민이 애국 시민보다 적다라고 하는 몇몇 방송에서 하는 얘기에 피들릴 재판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다시 또 오늘 이렇게 메워주시지 않았습니까? 안심하십시오. 남은 것들은 정치권이 책임지겠습니다. 대선은 예,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구입니다. 그 역시 중요합니다. 하지만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을 벌이는 정치권은 아닙니다. 믿어주십시오. 제가 독려하겠습니다. 저희 초선의원들이 맞잡고 하겠습니다. 정의당, 국민의당, 그리고 그 어떤 당이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 의원들끼리 손바잡고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. 부족한 모습 너무 죄송하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거밖에 못했어요. 자, 이제 시민이 채워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용감하게 제가 나서보겠습니다. 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분들을 하나 둘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시는 것 그 가운데는 국회에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그 소통이 부족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실 때도 있거든요. 원망스러운 정치인 있으면 제가 보여 바칠게요. 이런 정치인도 있어요. 저희 납득할 수 없으니
정말 영광입니다. 제가 나고 잘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연애도 했던 이 공간에서 촛불을 다시 채우면서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끝까지 기대로 해내겠습니다. 여러분 이곳 광장에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 하나하나 잊지 않겠습니다. 여유도에서 그 마지막 주시 축하드립니다.